옛날에 한왕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중에서 한 일꾼은 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이 그 포도원을 찾아와 뛰어난 일꾼과 함께 포도원 안을 산책했어요. 그날 저녁이 되자 일꾼들은 하루 일한 대가로 돈을 받기 위해 줄을 섰어요. 모든 일꾼들은 같은 임금을 받았지만 능력이 뛰어난 일꾼도 다른 일꾼들과 같은 금액을 받자 다른 일꾼들이 왕에게 항의했어요. 이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은 2시간 동안 너희들이 하루 종일 걸려서 한 일을 해냈다. 이 이야기는 한 랍비가 26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100년 동안 해낸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해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랍니다.